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종이접기로 수박 한 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박 반쪽짜리가 있어요. 수박 반쪽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볼 건데요. 재료를 알아볼게요. 수박은 꽃날의 색종이 2번이에요. 11.7cm짜리 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수박 반쪽짜리는요, 초록, 그 다음에 흰색, 빨강 이렇게 필요한데요. 초록은 요건 7.5cm짜리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6cm예요. 그리고 요거 빨강은 5cm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줄기. 줄기는요, 그냥 자투리, 초록색 쓰고 남은 자투리 쓰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1.5 곱하기 7cm짜리로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박 줄 있잖아요. 이거는 검은색 색종이를 이렇게 좀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박은요, 약간 이렇게 이제 둥글게 보이기 위해서 팔각형 모습을 접었는데요. 색종이를 뒤집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삼각접기 두 번을 한 다음에 방석접기를 할 거예요. 세모접기. 세모접기를 두번 하고요. 펼쳐가지고 방석접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요. 세모 4개 접는 거예요. 옆에 거를 먼저 접어도 되고 반대 거를 먼저 접어도 되고. 자, 그래서 방석접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수박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동그란 모습이 보이게 하려고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요. 두 개만 접으세요. 이반 접은 종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지금.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끝부분. 이 끝에 모서리 부분을요, 여기에다가 맞춰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거 접은 거는 이렇게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제자리 갖다 놓고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검은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를 하세요. 가위로 안 오리고요. 손으로 한번 찢어 보려고 해요. 자, 검은색 색종이를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했으면은요. 손으로 이렇게 찢으세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제일 이렇게 하나가 길잖아요. 중간쯤을 이용을 해서 중간쯤을 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 제일 긴거 먼저. 그냥 수박 줄무늬는 이렇게 그냥 구불구불 오려요. 이렇게 하나를 오려놓고요. 얘도 간격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종이를 쭉쭉 찢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지금 세 줄을 붙였어요, 이거를. 이 하얀색이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게더 예뻐요, 그쵸? 지금 여기 부분은 흰색이 안 보이잖아요? 흰색이 안 보이니까.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찢으세요. 흰색이 보이게. 선생님은 이제 세 줄을 붙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붙이고 싶은 줄을 마음대로 해서 붙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일 긴거 먼저. 여기 지금 제일 길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풀을 살짝살짝 칠해요. 긴 거부터 풀칠을 해가지고 내가 붙이고 싶은 데다가 얘를 붙여요. 이렇게. 자, 가운데쯤에 하나 먼저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붙이면 돼요. 풀을 살짝살짝 칠해가지고 종이가 이제 좀 얇은 거할 때는 딱풀 같은 그런 풀로 붙이고요. 이제 점점 접어서 두꺼워졌다. 그러면 이제 목공풀로 붙이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뿔칠을 좀 해서.
해서 이쪽에도 하나 또 붙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세 줄을 붙였어요. 여기 뒤집어가지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이렇게 칠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데도. 여기 가운데 부분도. 여기 가운데 부분도 다 칠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동그라미, 500원짜리만하게 동전만하게 한 번만 칠해서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조금씩, 조금씩 칠해서 붙여주면 이제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붙여요. 다 이제 붙였어요. 이렇게 네 군데. 줄기, 초록색 뭐 자투리 같은 거 종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바늘 한번 접을게요. 바늘 접고, 얘도 바늘 접을게요. 이것도요,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얘도 풀을 한번 칠해주는 게 깨끗해요. 그래서 한번 칠해서 붙여주고, 풀을 한번 칠해서 붙여주고, 위에 있는 꼭지 있잖아요. 여기 위에 꼭지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요.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서, 선생님은 여기가 이제 너무 길어서 가위로 좀 잘라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부분은 가위로 좀 자르면 돼요.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요. 아까 여기 접은 거 있잖아요. 여기 접은 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같네요. 여기에도 풀을 살짝 칠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었어요, 얘를.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뭐 붙이고 싶은 곳을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풀칠을 한번 해서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세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박 반쪽짜리를 해볼게요. 수박 반쪽짜리는 흰색, 초록색, 빨강색이 필요해요. 초록색은요,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가지고 여기 모서리를 두 개를 같이 접으세요. 이것도 같이 접고. 요거를 열어서 요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깨끗하게.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풀칠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얀색. 하얀색은 지금 6cm짜리거든요. 자, 요렇게 하얀색도 반을 접어요. 반을 접은 다음에, 양쪽에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펼쳐요. 펼쳐서 요거는 안으로 넣어야 깨끗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하얀색. 지금 여기 센치가 잘안 맞아가지고요. 하얀색은 6cm, 그 다음에 빨간색은 5cm. 이렇게 해서 접어가지고요. 수박씨는 약간 왜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펜 가지고 요렇게 수박씨를 약간 그려줬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렇게 접어서 위에 붙이고, 빨간색도 위에 붙이고, 그리고 수박씨 그려주고. 그러면 수박 반쪽짜리도 끝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요렇게 수박 한 통, 그 다음에 수박 반 통,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